동료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우현 씨. 무탈하니 감사할 따름. 바다 사나이들의 늠름한 귀환이다. 배에서 내린 우현 씨와 상윤 씨.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? 고생했다. 고생했다. 네, 진짜. 뱃일을 하면서 만났지만 동갑내기라 금세 친구가 됐다. 야, 한잔 할래? 잠수는 제가 선배죠. 엄청 선배죠. 얼마 안 됐어요. 얼굴도 못 볼 정도. 한 지금 2년 됐네. 일을 너무 잘해요. 예, 네, 일을 너무 잘해갖고 진짜 어떻게 말하면 존경하는 예, 맛있다. 그래. 거침없는 성격의 상윤 씨에 반해 우현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다. 저기요. 때문에 가끔은 소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. 그거 갖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. 안 삐졌다. 선자도 그런다 애가. 안 삐졌다. 그래. 니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아니, 봤을 때 아닌 게 아니고 이게 그게 있는 거야. 겁이 있는 거야 아직. 이걸 하면 뭐 잘못될까 봐. 일을 뭘 바로 해야 되는데 난 니한테 해야 되는데 니한테 이걸 할까 하고 물어보고. 아니다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.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생각이 그래. 너무 많다. 이거 하면 뭐 잘못될까 봐. 이게 진짜 너무 잘하는 게 있다 이거. 서운했던 마음 아쉽게 날아가 버린 기회 모두 한 잔 술에 털어버린다. 그렇게 인생을 바다를 배워나간다. 다음 날 태영 씨가 한껏 솜씨를 발휘 중이다. 다름 아닌 아들 우연이를 위한 음식들. 아들은 선착장에서 가까운 진해에 나가 산다. 출퇴근 시간을 줄여 조금이라도 더 쉬라는 아버지의 배려다. 형님 거기서 밥 잘 해 먹어요? 안 해 먹어요. KBS